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공감을 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9은 협상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정은혜 기자. 네, 노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벌써 6시간 이상 마라톤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제 뒤로 보이는 이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간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1시간 반 만에 협상 중간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입니다. 노조는 오후 6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들 사안들을 확실히 이행할 방안을 내놓으라며 장외에서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다른 당사자들과의 추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조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만약 협상이 불발돼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 공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당초에는 136개 병원에서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104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대부분 코로나 치료 전담 병원인데다 선별진료소 75곳도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건소의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을 늘리고 군과 소방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선 교섭 현장에서 TV조선 정은혜입니다.